부츠는 신사숙녀의 춤이기 때문에 처음 만난 상대와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춤을 추기 전에도 남성과 여성이 올바른 자세로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맞잡고 춤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차림이 있는데요. 댄스부는 워낙 활동량이 커가지고 편안한 복장을 하고 춤을 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편안한 복장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입는 너무 편한 트레이닝을 입고 한다면 결국 그렇게 돼서 상대방이 춤을 추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냄새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랑 춤추는 상대가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아 싫어. 춤추기가 좀 싫을 수가 있겠죠? 나 안 나잖아. 안 나잖아. 얼마나